사모님! 사모님! 왜 그래요? 안 온대요? 사모님 회사가 부도가 났대요. 어떡하죠? 전화기도 꺼져 있어요. 사모님, 꼭 오셔야 하는데. 안 오시면 안 되는데. 우리 사랑이 어떻게 해요? 어떡하죠, 승표 씨? 진정해요. 내가 서영 씨 통해서 천사사랑 연락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이러다 안 오시는 거 아니겠죠? 우리 사랑이 이제 금방 집에 갈 수 있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. 아니겠죠? 약속한 건 지키겠죠? 지금은 아마 부도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. 어딘지 알아내서 어떻게든 병원으로 모시고 올 테니까 이룡신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. 아, 어디로 갈 건데요? 서영 씨 만나려면 일단 가구 공장을 봐야 할 것 같아. 아, 같이 가요. 아니에요. 중간에 혹시 병원으로 올지는 모르니까 이룡신 여기서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. 어딘지 알게 되면 바로 연락 줄게요. 사랑아, 사랑아, 눈이 왜 그래? 울었어? 있지. 엄마, 옆방에 있던 연우가 죽었나 봐. 누가 그래? 사랑아, 그런 소리 한번 못 써. 아니야, 간호사 언니들이 하는 얘기 들었어. 엄마, 나 어젯밤에 놀이터 가는 꿈 꿨다? 그래, 태어나면 엄마랑 놀이터 가자. 놀이터 가서 그네 타고 파란 하늘까지 씩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. 엄마도 우리 사랑이 그네 타는 거 보고 싶어. 엄마, 나 수술 받으면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거지? 그럼, 나갈 수 있다마다. 나 그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. 엄마도 너무 좋아. 간호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나보고 되게 행운하래. 나랑 맞는 골수를 빨리 찾았다고. 참, 나 형영 언니랑 진솔이한테 편지 썼는데 지난번에 노래 들려준 답장이야. 이따 간호사 선생님 통해서 줄 테니까 엄마 전해줘. 그래. 이룡아, 어떻게 그 집 사모님 온 거야? 아니, 아직. 나 진짜 뭘 그렇게 고물거린데? 아니, 오늘 아침에 입원하러 온댔잖아. 진봉아, 나 잠깐 나갔다 올게. 어? 아, 나 진짜. 야, 또 어디 가려고? 야, 진봉 씨. 아, 예.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? 예? 올 때 보니까 저 이룡 씨가 급히 어디 가는 것 같아서. 아, 저 그 집 사모님 안 와가지고 찾으러 간 것 같아요. 예? 오늘 아침에 입원하러 오기로 했잖아요. 아유, 누가 아니래요. 왜 또 빨리 안 와가지고 사람 속을 이렇게 썩이는 건지. 아이, 나 뭐 진짜. 골수 이식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이쁘게 봐주려고 그랬더니 끝까지 진짜. 아, 저 진솔이 학교 청소해주러 가야 되는데 저 바쁜 일 없으시면 여기서 대신 사모님 좀 기다려주세요. 저 그럼 다녀올게요. 진봉 씨. 죄송해요. 아이고, 같은 집에 살면 뭐하나. 얼굴 보는 일이 더 적네 저거. 아이, 그나저나 작은 사모님 어떻게 된 거야? 아, 사장님 재산만큼 꿀꺽하고 혹시 안 오는 거 아니야 이거? 전화. 아, 어디 갔어 이거? 뭐야? 저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이 불류 된 거 쳐들어가서 가구랑 소품이라도 이 대금 대신 가져와야지 안 되겠어? 그래요. 저렇게 돈 질 것까지 말만 반질나게 해놓고 저렇게 내패는 거 봐요. 작가요. 한 발 늦으셨나 보네. 전 사장은 아까 벌써 짐까지 싸들고 날랐어요. 예? 댁도 밀린 대금 받으러 온 것 같은데 몇 푼이라도 챙기고 싶으면 따라와요. 가죠. 자, 서둘러 갑시다. 아이고, 어머, 예예. 그건 잘 구겨주니까 아주 그냥 따로 잘 걸어놔. 알았어요. 아이고, 내 정신 좀 봐라. 어머, 어떡하니.
그 옷에 딱 맞는 루비 반지를 안 갖고 왔지 뭐야. 거긴 루비 반지를 딱 껴야 금상첨화인데. 엄마는? 아, 내가 어젯밤에 감 나가는 보석은 잘 챙겨두라고 했잖아요. 아, 챙기긴 챙겼지. 근데 화장대 서랍 안에 작은 보석함 있는 거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왔어. 거기 예쁜 것들이 많은데. 안 되겠어. 지금 가서 갖고 와야지. 아, 가긴 어딜 가요. 채권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을 텐데. 그냥 잊어버려요. 나중에 내가 좋은 거 해줄게. 아휴, 아까워서 그러지. 그게 돈이 얼마짜린데. 아니, 그건 그렇고. 우리 집 놔두고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해야 돼? 나는 빨리나 저기 모리셔스 같은데 이렇게 풀 빌라가 아니면은 호텔방 이렇게 답답해서 정말 질색이야. 이 호텔 요리도 유명하고 스파 시설에 피트니스 클럽까지 없는 게 없으니까 호텔에서 편히 지내고 계세요. 집은 나중에 내가 다시 찾아줄 테니까. 그래, 너만 믿을게. 참, 아까 차 안에서 백여 씨가 전화한 것 같은데 너 지금 그리로 안 가면 사랑이 걔 설마 죽는 건 아닐까? 아이고, 요즘 의학 기술이 발달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야. 그렇지? 애 살리고 싶으면 어떻게든 찾아오겠죠. 백일홍 그 여자가 내 속을 얼마나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놨는데 누구 좋으라고 내가 골수를 순순히 내놓겠어요? 어차피 아버지 재산이야 당연히 받을 거 받은 거고 지 애 살리고 싶으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어요? 의사 뭐 그 사이 별일 있으려고. 예, 참 아영이한테 연락해야 되지 않아? 걔도 퇴근하면 이리로 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야겠네요. 엄마 지금 승표 엄마 묵고 있는 호텔에 있어. 너희 아빠든 누구든 절대 비밀로 하고 저녁에 사람들 눈 피해서 와. 아니, 난 그냥 집에서 지낼래. 왜? 아영이가 뭐라는데? 호텔로 오라니까 말 안 듣고 집에 가서 지낸다잖아요. 아이고, 잘해. 아, 그러다 그 집에 이제 빚쟁이라도 쳐들어오면 어쩌려고 그래. 하여튼 고집불통인 건 딱 지 아빠 닮았다니까. 일단 우리가 어디 있는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 끝날 때까지 놔두죠. 서영 씨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십니까?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? 지금 엄마 회사 부도나고 아무 정신 없으실 거예요. 어디 계신데요? 몰라요. 저도 걱정돼서 전화해보는 중이지만 연락이 안 돼요.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? 아침에 법원 특권 담당자들 와서 집까지 차압당하고 저도 정신없이 나와서 출근하는 거라고요. 아, 저... 자라 여기 어쩐 일이야? 천 여사님이 원래 입원하기로 해놓고서 연락을 끊으셨어요. 서둘러서 골수시술 못하면 사나이가 위험해요. 빨리 찾아가는데 좀 도와주십시오. 아영아, 엄마 어디 있는지 짐작하는 데 없어? 없어요. 엄마도 부도나고 지금 정신이 없으시겠죠. 자, 우선 안으로 들어가지, 응? 아영이한테는 늦더라도 연락이 올 테니까 우선 기다리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네. 손 놓고 만약 기다